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창세기 38장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 그건 속성에 맞아야 돼. 왜 그런 말이 있죠? 수준이 맞아야 논다고.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걸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라를 선택해도 큰 나라를 선택하지 않아요. 작은 나라. 왜 그래요? 그분이 크시니까. 그래서 성경은 큰 것을 중요하게 표현하는 적보다는 작은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표현해요. 왜 그럴까 보니까 상대성 원리 같아, 그것도. 저는 제가 크니까 적은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말할 것도 없이 적어요. 근데 또 우리 집사람은 무조건 큰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화장품도 이렇게 큰 건 잘 안 쓰고요. 샘플 있죠, 샘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거. 아주 막 수십 개를 모아다가 책장에다가 쭉 이렇게 막 이렇게 세워놨어요. 그거 쓸 때 보통 힘든 게 안 나와가지고 막 그냥 막 그래도 그게 이뻐요. 그런 것처럼 상대성 원리인데 하나님은 속성이 맞아야 돼. 수준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사랑은 희생입니다. 이기주의를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이기적인 생각은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희생심이 많고 사랑이 많아야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오나는 결정적인 약점이 너무 이기주의였다. 이 아기를 낳아도 내 아기가 안 된다고 임신을 안 시키는 그런 이기주의 하나님이 죽여버리신다. 이 회사는 내가 돈을 벌어줘봐야 내 돈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일하는 회사는 망한다. 이 가정은 내가 아무리 희생해봐야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살하는 가정은 망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의 속담에 고쳐야 될 속담이 있는데, 못 먹는 감? 못 먹는 감을 왜 찔러요? 못 먹는 감은 놔둬야 다음에 내가 따먹든지 아니면 남이라도 먹지. 그걸 왜 찌르냐 말이야. 절대 못 먹는 감은 놔둬야 된다. 시작. 그게 속담을 바꿔야 돼. 속담 바꿔야 돼. 정말로 천국 갈 때 특수 심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 몇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막 상정하고 싶은 안건으로, 그게 뭐냐, 영화 보고 일어날 때 씹던 껌을 의자에다 붙이고 일어나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별죄는 아니지만 죄의 질이 진짜 좋지 않아요. 씹던 껌을 차라리 길러버리지. 왜 의자에 붙이고 일어나냐 말이야. 왜 의자에 붙이고. 영화는 아무 때나 가는 겁니까? 참 남녀가 모처럼 데이트하고 시간 내서 옷 착 빼입고 가서 막 재밌게 보다 일어날 때 뿌쩍 거기 있나 봐. 그 얼마나, 그거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 정말 이건 특수심사해야 될 사람. 세차 옆구리를 못으로 긁어놓는 사람. 죄의 질이 너무 좋지 않아요. 차라리 유리를 하나 깨고 가세요. 차라리 유리를 하나 깨고 가면, 유리는 그냥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차 옆구리를 못으로 긁고 나버리면요, 문짝을 두 개를 다 가를 수도 없고 너무너무 속상합니다.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그런 죄를 지면 안 돼요. 그런 이기주의적인 죄를 지면 안 돼요. 차라리 어디 항구탱이를 찌그리고 가면 펴놓으면 돼요. 그러나 긁어버리면 고치기도 어려워요. 이기주의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버리신다? 취업버리신다. 취업버리신다.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취업버리신다. 시작. 이기주의는 하나님이 취업버리신다.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오난이 죽은 결정적 이유는 이기주의. 자,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하나 누구 남았어요? 셀라. 셀라 하나 남았어요. 막내 둘이. 자,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가 누구하고 결혼했죠? 수아의 딸하고. 수아의 딸하고 결혼을 했다. 그래가지고 아들 셋을 낳는데 에르하고 오난하고 셀라다. 그래가지고 에르가 누가 결혼했다? 다말하고 결혼을 했다. 그런데 누가 죽었다? 에르 죽고 오난 죽고 셀라는. 그러니까 아들 셋 있는데 둘이 죽으니까 제일 당황하는 게 누구예요? 아버지죠, 아버지. 왜냐면 만약에 셀라가 죽어버리면 수아의 딸하고 다시 네 번째를 낳아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렵단 말입니다. 어려워. 그러니까 아낀 거예요, 셀라를. 그 마음은 얘를 주었다간 또 죽일 것 같아. 근데 난 참 이 다말도 웃기는 게, 어쨌든 원튼 원치 않든 자기 때문에 남편 둘이 죽었으면 다말은 근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자세. 나는 정말 인생을 살면서 깨달은 중요한 마음, 자세. 여러분 좀 자세가 되시기를 바라요. 자세. 왜 자세 있죠, 자세. 이 자세가 참 돼야 돼. 저쯤 되면요, 다말은
근신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덕해서 어쨌든 남편 둘을 잃었으니 하나님 뭐가 잘못된 겁니까? 도와주세요. 내가 합당치 못한 것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이래야 되는 세상에 이 웃기는 여자가요. 셀라가 컸는데 안 넣어준다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셀라를 뭐 아유 저 정도면 충분히 컸는데 아유 저 정도면 결혼시켜도 충분히 되는데 세상에 진짜 웃기지도 않아 여자가 진짜로 그게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겠냐고요. 그런데도 아유 저 어깨 벌어진 거 봐 아유 저 정도면 충분한데 이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참에 누가 죽었느냐 수아의 딸이 죽어요. 자 보세요. 이 집안이 여섯 식군 중에 셋이 죽었다. 다 그만두고 무슨 셋이 순교한 것도 아니고 에? 좋지 않습니다. 한 가족 중에 한 명만 죽어도 충격이 큰데 여섯 식구 중에 셋이 죽었으니 그 상처가 얼마나 상처가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시아버지는 뭐가 됐고 호랍이가 되고 며느리는 뭐가 됐고 아버지가 이 집안이 좀 이게 좋지가 않아. 물론 뭐 꼭 나쁘다고 하는 것보다 그것도 꼭 좋은 것도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여섯 식구 중에 셋이 죽은. 그래도 이제 유다는 셀라를 아낀 거예요. 왜냐하면 넣으면 죽을 것 같거든. 다말에게 또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아꼈어요. 그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또 갑니다. 그 이 정보를 딱 입수하고 다말이 과부 옷을 딱 벗고 창녀 옷을 입고 시아버지가 지나가는 길목에 얼굴을 가리우고 창녀처럼 앉아있어요. 조금 이상은 해. 그죠? 이상한 여자라 하는 짓이 계속 이상한 짓만 나오는 거예요. 네. 훌륭한 여자는요, 하는 짓이 참 훌륭한 짓만 하고요. 이상한 여자는 말을 해도 이상한 짓이고, 생각을 해도 이상한 짓이고, 선물을 하나 사줘도 이상한 짓이고, 크게 이상한 짓만 해요. 근데 나는 여러분이요, 정말 자세가 좀 드시기를 바라요. 그게 며느리가 할 짓이냐고! 가지고 이제 길거리 딱 앉아있어요. 그런데 유다가 이제 싹 지나가다 보니까 길 옆에 누가 앉아있어요? 창녀가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가야지. 그냥 가야지. 딱 보니까 자기가 요새 신분이 뭐요? 호랩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외로웠어. 그러니까 길 옆에 수건 둘른 여자 하나 있으니까 그냥 못 지나가고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이래.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연애하는 법이에요.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우리나라 같으면 그러겠죠. 차 한잔 하실까요? 우리나라 같으면. 차 얻어먹지 마세요. 차를 왜 얻어먹어? 차를 왜 얻어먹어? 사먹지. 응? 차를 왜 얻어먹냐 말이야, 차를. 사먹지. 옆 사람은 인사하세요. 우리 차 얻어먹지 맙시다. 할머니는 얻어먹어도 괜찮겠어. 할머니는 괜찮아 얻어먹어도 할머니는 이제 여기 젊은 분들 근데 참 저는 또 희한한 게요 안 지켜도 될 분은 그렇게 지키고요 지켜야 될 사람은 또 그렇게 안 지키고 그렇더라고요. 나 그것이 또 희한해. 아이고 주여. 그러니까 이 다말이 그럽니다. 얼굴은 다 가린 채로 목소리도 변조했겠죠. 알아들으니까 그냥이야 되나며 그래. 그냥 안 된다는 말은 뭔 말이야? 에? 그렇죠. 싹을 달라는 거예요. 싹을. 그때 유다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유다가 돈이 있었으면 돈을 주고자 했으면 괜찮은데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돈이 없다. 기다리고 있어라. 가져오마. 뭐 그러든지. 에이 돈 없어서 오늘 안 되겠다. 이랬으면 될 텐데 막 흘러서 맡기는 거야. 허리띠도 맡기고 지팡이도 맡기고 막 맡기는 거야. 나는 거기서 너무 충격받은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사람이 바뀐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잘 들으세요.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유다가 수아의 딸을 만날 때는 언제였죠? 이때는? 청년이었어요. 청년, 총각이었어요. 나 이해하겠다. 이거 총각이니까. 젊고 정욕을 어떻게 제어를 보내. 이제는 뭡니까?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면 뭐 들 때도 됐어요. 철 들 때도 됐잖아. 총각 때 못 참는 건 이해하겠다니, 총각 때 못 참는 것은. 이제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그러면 이해해야지, 할아버지가. 똑같아, 기질이. 거기서 깨달은 참 사람이 변화된다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여러분, 다니엘은 참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다니엘이 참 나는 다니엘이 어른돼서 철들어서 깨끗한 줄 알고. 아니야. 다니엘은 어려서부터 깨끗했어. 어려서부터. 사람 변화된다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게 요즘 사람들 성향으로 말하자면, 잘 들으세요. 내가 뭘 물건을 사러 갔다가 돈이 없으면 부탁이니까 집에 가서 갔다가 사십시오. 쫙쫙 끊지 말고. 카드로 막 긁어대는 여자나 저렇게 못 참는 남자나 성향이 비슷하다는 거죠. 대책도 없이. 내가 계획에 의해서 하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저건 계획이 아니잖아요. 뭐 이게 충동 구매. 저는 좀 생긴 게 특이해서 그런지 난 특이한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 천국에 갔을 때 이런 염려를 나니 이게 절대 없는 염려인데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 말의 문자적인 이 홀이라고 하는 게 가장 작은 화폐의 단위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너 조그마한 외상값이라도 다 해결하기 전에는 결단코 나오지 못하리라. 문자적으로 봐버리면은 외상값 여기저기 남겨놓고 천당 가기 어렵다. 그 말이에요.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아이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천국 가기 어렵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나는 무슨 염려를 해봤냐면 자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가기는 갔는데 나는 한나라 가면 복 잡을 것 같아. 왜냐면 외상값 때문에 아이고 전이 여기서 만나네. 아이고 외상값 안 주고 천당을 가버리면 어떡해야. 나 시기 때문에 그냥 돈 때문에 애먹었네. 이런 현상이 얼마나 많아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유난히 외상을 많이 하는 문화예요. 얼마에 5만 원이에요. 그럼 5만 원 있어. 그럼 5만 원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만 원만 주고 달아놔. 그래. 이게 아주 습관이 돼버렸어요. 이게. 습관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습관은 크리스찬의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외상은 크리스찬의 문화가 절대로 아니다. 시작! 그럼 없으면 말아요. 있을 때 사고. 세상에 왜 여기저기 외상값 연줄 걸어두지 걸어놓고 나중에 천당 가서 그거 복잡해. 나는 그래서 천국 가면 변호사야 되겠어. 왜냐하면 그거 수습하려면 변호사가 제일 바쁠 것 같아. 나 보증금이다. 그것도 하나님 이거 땅에서 이렇게 복잡한 거 천국 가면 그 정령 어떻게 한다고 그랬더니 주님이 또 글쎄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왜냐하면 한나라 가면 너무 기뻐서 그거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도 한번 내 생각이 땅에 있는 생각으로. 그래서 그렇게는 살아서는 안 된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마라. 아무 빛도 지지 마라. 물론 우리가 외상값 있다고 해서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은 구원 받은 사람은 여기저기 외상 달고 살지 않아요. 외상값 있다고 해서 천당 못 가는 건 아니지요. 그렇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삶의 스타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세상에 무슨 창녀하고 잠을 외상으로 자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그건 죄악이고 물건 사는 건 죄가 아니잖아. 나도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유다같이 뭐라고는 안 하지만 그래도 외상은 똑같잖아. 이민족 바꿔야. 여러분 지금요 카드빚이 지금 몇 조인지 아세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카드 막 그냥 쇠나무띠나 그래서 그 현찰로 사세요. 현찰로. 아 그러면 또 세금의 문제가 있지. 아 근데 곤란하네 진짜 이거 말하기가. 왜냐면요 100만원 똑같은 100만원도 100만원을 셀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죠. 아 내가 이렇게까지 주고 이거 사야 되는지 모르겠네. 이거 갈등이네. 깨익 이거는 그냥 깨익 하면 여러분 절대 은행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은행을 위해서 일하지. 은행이 만든 제도가 절대 우리에게 유익하지가 않아요. 은행이 우리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은행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은행에서 만든 제도가 뭐 3개월 무이자. 아이고 무이자지 4개월 때부터 그 이자가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지금 이민족이 라이프 스타일을 빨리 바꿔야 돼. 외상하지 마라! 네, 지금까지 있는 거야. 어쩔 수 없더라도 이제 오늘 이후로는 크리스찬은 외상하는 게 아니다. 시작. 크리스찬은 외상하는 게 아니다. 그럼 사랑의 빛 위에는 지지 마. 지금 유다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세상에. 외상하고 있어 외상. 물건 제피고. 그리고 이제 볼일 보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염소 한 마리 보내서 찾아오라 맡긴 걸. 그래서 찾아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없다는 거요. 그 여자가. 그러니까 외국 있잖아, 길거리에. 없어요. 근데요, 우리 동네는 창력 없어요. 그때 유다가 내뱉은 말, 뭔 줄 아세요? 다 이거 망신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그래. 하하, 사람은 망신을 당해서 당하는 게 아니라 당하기 전에 다 안다는 거죠. 예, 망신을 당하기 전에.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이요, 인간이 마음 먹고, 말하고, 행동하는데, 꼭 마음을 잘 주시해보면 행동을 알아야 돼요. 그냥 사는 것 같아도요, 다 마음 먹은 대로 살고 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이거 망신 당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망신 당해. 그러니까 어디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항상 마음에서. 그리고 이제 지나갔어요. 아, 세 달쯤 있었는데 갑자기 다말이요. 된장국을 끓이더니, 으악! 그러는. 으악! 막 그래. 다말이 뭐예요, 신분이? 며느리가 뭐요? 과부요. 과부가 입덧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죠. 과부가 입덧 하면 됩니까? 들켰어요, 세상에. 들켰어요. 그러니까 유다 보세요, 세상에. 당신 며느리가 임신했나이다. 그러면, 너 이리 와봐라. 어떻게 된 거냐, 도대체. 응? 집안 망신이지. 어떻게 과부가 임신을 하냐? 어? 남이 알까 싶다. 근데 창피해서. 요셉같이 가만히 해결을 하면 얼마나 좋냐만 요셉같이. 그런데 세상에, 이 유다 해결을 하는 방법을 보세요. 전연을 불 날려버려라. 이야, 세상에 사람이 그렇게 웃겨. 그러니까 다말이 그냥 죽어요. 아버님, 아버님, 사실 이 남자 때문에 그랬어요. 그 혁띠하고 도장하고 지팡이하고 다 내놓는데 보니까 누울 거요. 예? 그러니까 유다가 그래. 네가 나보다 낫다. 네가 나보다 낫다. 시작. 그래요. 여러분,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우리보다 못한 사람 없어요.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요? 다 자기 눈에 걸 못 봐서 그렇지. 나는 그래서요. 이런 생각도 해봐. 하나님이 완벽하신데 조금 보완을, 하나님 인간을 창조할 때 제가 옆에서 좀 이렇게 조언해드리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눈동자를 하나님이 잘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눈을 두 개를 다 밖을 보게 하니까 자기는 너무 모르는 거예요. 남만 보고. 왜 하나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요. 눈동자를 하나는 밖을 보고 하나는 안을 보고. 그러니까 너를 보고 나를 보면 할 말이 없거든요. 나는 안 보고 남만 보니까 할 말이 많아. 난 진짜 여자들 웃기는 게요. 그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할 때 보세요. 거기 나오는 수십 명의 여자는요. 정말로 조각해놓은 것 같아. 몸매가. 36, 23, 36 아니면 35, 22, 35, 35, 23, 36. 하여튼 전부 조각 같아. 그런 아가씨들이 막 비키니 옷 입고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이렇게 걸어가. 누구 하나 일단 거기 결승에 오를 정도 되면요. 버릴만한 몸매가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러냐. 아이고 쟤는 힙이 좀 커. 그지? 그래. 네 힙은. 아이고 주여. 너는 도구통 같대. 그런데도 쟤는 뭐 가슴이 크다나. 아이고 주여. 모르니까 자기를 못 보니까 얘기해. 그래서 속담이 하나 맞는 거 있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뭐라 건다고. 자기도 가늠은 주제에 지 새끼인데도 불구하고 전연을 불살려라. 그게 오늘 우리의 형편이에요. 그래서 나온 속담 있죠. 첩이 첩골을 못 본다. 딱 맞는 첩이 첩골을 못 본다. 내가 이래서 이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애를 못 낳는 거야 이 여자가. 그래서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는 본부인이고 저 여자 이제 첩이에요. 아, 이러나요? 이봐 할머니들이 더 부끄러워요 이렇게. 응? 할머니들이 전혀 안 부끄러워도 될 텐데도 얼굴을 못 들어요. 응? 그러니까 나이 들수록 소녀된다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첩을 하나 얻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나의 본부인이고 저 여자는 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냥 어떻게 해요? 내가 애를 못 낳으니까 첩골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저 여자 내 애기를 못 낳는 거야. 그래서 또 얻었어요. 여기 첩을.
그러면 이 여자는 저 첩이니까 또 꼴을 보고 살아. 근데 저 여자는 자기도 첩이니까 같은 신세니까 저 사람 꼴을 봐야 하잖아. 못 봐. 막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왜? 자기 모습이 자기에게 반영될 때 인간은 못 보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기 모습이 반영될 때 그 못 봐요. 예, 그 못 봅니다. 굉장히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근데 사람은 반대로 살거든요. 그 이유에 왜 그러냐면 자기 약점을 남이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싫어요. 그 사람 보면서 나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래요. 참 노래 속에 하여튼 해답이 다 있다니까. 노래 속에 내가 왜 이러는 줄 몰라.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 줄을 몰라. 몰라.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이러는 내가 정말 싫어. 내가 이러는 줄 알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유다가 안 돼 이러면 내가 그런데도 막 그래. 왜? 심리적으로. 아마 오늘 여러분의 삶에 그런 갈등을 얼마나 많이 느끼고 삽니까? 그게 왜 그러냐? 내 안에 있는 싫은 모습을 그 사람에게 수용돼서 오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잘 보세요. 예수님은요 죄인의 꼴을 다 봐요. 그렇죠? 예, 내 꼴도 보셨는데 뭐 주님이. 여러분 꼴도 보고. 그러니까 주님은 죄가 없으니까 다 봐, 죄인 꼴을. 근데 우리는 죄인이니까 죄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다 할수록 그 사람이 용서 못할 사람이에요, 사실은. 사람은 다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나는 제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거예요. 자, 아브라함같이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실수를 하죠. 예, 네, 실수를 해. 실수를 해. 여러 가지 했어요, 실수를. 부인을 누이라고도 하고, 롯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데리고 가고, 뭐, 여러 가지 실수를 해. 또, 애굽에 가면 안 되는데 가고, 막 이런 실수를 했을 때, 자, 믿음의 사람이 실수할 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좁은 마음. 허허이, 나 참, 믿음의 조상이 그게 뭐 하는 짓이여? 나는 뭐, 저 용납은, 이렇게 싫은 사람이 있어. 근데 넉넉한 마음이 있어. 사람이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어? 이렇게 넉넉한 마음. 나는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 여러분 마음이 좀 넉넉하시기를 바라요. 예. 왜 그런 사람이 뭐 조금 교회 다니다가 나 예수하면, 나 벌써 믿는 사람이 그런 거 보니까 나 교회 안 다니. 왜 이렇게 마음이 꼭 밴댕이 낯짝 같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뭔 일은 없겠어? 당신이 용서 못하는 그 실수를 당신이 또 범하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렇게 영업용 택시는 서두르죠. 가면 서면 안 될 때 팍팍 쓰고 막 끼어들어. 그러면 운전을 가는데 팍 끼어들면 그래. 이해하세요. 제가 그런 게 아니고 그분이 한 얘기입니다. 저 새끼 죽으려고 환장했나 어디를 팍팍 끼어들어. 막 그래요. 그리고는 가다가 자기도 팍 끼어들어. 자기가 욕한 그대로 자기가 한다고.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뒤에서 아저씨 왜요? 아저씨, 저 새끼 죽으려고 한장에서 껴든다고 했는데 아저씨가 죽으려고 한장으로 껴드네요. 전부 보세요. 그가 한 실수 내가 하고 내가 한 실수 그가 합니다. 여러분, 죄인이 죄인 꼴을 못 보면 누구 보고 죄인 꼴을 보라고 그래요. 동정과 사랑으로 봐야 될 그 자리를 우리는 쳐죽여라. 우리는 너무 잔인해요. 너무 잔인해요. 쳐죽여야 될 예수님도 용서하는데 당연히 용서해야 될 우리는 왜 그렇게 냉엄하게 심판을 하는지 몰라. 응? 냉엄하게. 보세요. 탕자가 아버지 집 나갔다 돌아왔을 때 형은 뭐라고 합니까? 장이하고 말아버린 놈을 위해서 왜 잘해줍니까? 형은. 아버지는 뭐라고 합니까?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찾았노라.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응? 신신 끼고 반지 끼우고 잔치해줘라. 이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인간은 꼭 형 같을까? 여러분은 형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형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그러지요. 형은 뭐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은 형도 아니요. 여기 또 위에 하나 있는데 이게 안 나와서 그래요. 사실 막 없는 말 다 지어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형은 그래도 있는 소리라도 했지. 여러분은 없는 소리 얼마나 잘. 여러분 내가 그걸 왜 없는 소리 잘한다는 것도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지도 않은 오해의 욕을 얻어먹은 적 있어요? 없어요? 너무너무 억울하죠. 그죠? 그 얘기는 그 사람은 내가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말을 만들어냈다는 건데 그걸 되돌리면 여러분이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했어도 말하면 안 되는데 막 전연을 풀 살려버려.
그래서 그것도 연구를 해봤어요. 왜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는데 죄인은 그런 죄인을 꼽을까요? 자기를 보는 거야. 그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막 내가 가늠은 내가 싫은 거야. 그런데 며느리가 했다고 하니까 전연을 불살려라. 그거는 전연을 불살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불살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를 용서해줘라. 그것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듯.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용서가 있을 때 남을 용서하고 여러분 속에 용서가 없으니까 막 용서가 안 나가는 거야. 예.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줄 알지. 아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의 상태예요. 난 여러분 그래서 관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용서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그렇게 해서 난 그 애기가 쌍둥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를 낳는데 마태복음 1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예, 1장 1절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에 예수님을 소개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계보 속에 딱 두 명이 나왔어요. 누구하고? 아브라함하고 다윗하고. 아유, 저는요 막 다른 욕심은 없는데 아유 이런 욕심은 좀 있어요. 막 이게 다 내 이름이 하나 껴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아유, 나는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후로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틀렸고 바라기는 히브리서 11장 40절로 끝났더라고요. 그래서 41절에 믿음으로 장목사는 뭐래도 하나 올리고 싶은 솔직히 그런 욕심은 하나 있어요. 여러분은 42절로 올라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무개는 뭐 올린대 여러분은? 응? 뭐 올린대요? 저는 또 엉뚱한 생각이 있어요. 천국에 가서 뭐 할까? 그랬더니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대. 영광도 하루 이틀이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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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죠? 그래서 아마 이런 프로젝트가 안 생길까. 뭔가 예수님 배쟁탈 천국 간증대회. 생각해서 쓸데없는 생각이지만. 그래서 땅에 있을 때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에 가장 아름다웠던 간증 가지고 출전을 해라. 근데 걱정이요. 나갈 간증이 없는 거야. 나가면 뭐해. 예선 탈락할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바다 갈른 간증 가지고 나올 거고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린 간증. 다니엘은 기도로 사자 입을 막은 간증, 사도 바울은 기도로 찬송으로 옥터를 흔든 간증, 다 이런 간증 가지고 나올 텐데 나는 무슨 간증 가지고 나갈 건가? 하나 있다. 뭐 오래 믿었다는 거. 근데 그게 간증입니까? 나는 그래서 꼭 여러분 사람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으면 아니야 간증을 남겨. 그래서 아브라함은 갔지만 다윗은 갔지만 간증을 남겼는데 왜 이 두 사람이 여기 오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은 자기 생명보다 귀한 독자를 바치는 사랑을 했기에 다윗은 자기 평생에 모은 재산 다 모아 주의 전을 건축했기에 가장 아름다운 이름 둘이 올랐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시작이 됩니다. 다시 이제 창세기 37장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제 지금부터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유다가 하나님이 채점표, 하나님이 쳐주시는 채점표. 아, 이게 유다가 잘하는 거. 자, 37장 26절 보세요.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다. 그러니까 다 요셉을 뭐 하자고 그랬어요? 죽이자. 그랬어요. 요셉을 죽이자. 죽이자고 할 때 요셉을 살려낸 사람이 누구요? 유다입니다. 유다. 자, 잘 보세요. 이걸 보고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우리는 역할을 맡을 때 요셉 역을 하려고 그래? 유다 역을 하려고 그래? 다 요셉 역을 하려고 그래. 그게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 기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도 훌륭하게 보지만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살린 유다를 더 훌륭하게 본다. 모든 사람이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사를 다 존경해요. 그런데 인간은 헬렌 켈러 역을 하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쳐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런 여자를 만든 설리반. 자, 보세요. 우리나라 축구가 왜 어렵냐? 왜 문제냐? 결정적인 찬스에 골링을 못 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못 넣을까? 나는 이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뭐냐? 우리나라는요, 골링을 딱 넣으면은 모든 카메라가 누구를 찍어요? 골링 넣는 사람. 이러는 사람 막 이러는 사람 막 이러는 사람 막 여러 가지. 그런데 사실은 꼬링 넣은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보는 사람은 누구요? 꼬링을 넣을 수 있도록 마지막 패스해 준 사람. 그 어시스트 해 준 사람. 여러분 인생은 다 주인공을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주인공을 만들기까지 수고해 준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수고해준 그 사람을 더 가치를 쳐주는 줄 믿어요. 그게 성경에 흐르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는 솔직히 남에게 대접을 할 때 좋은 별 볼 일 있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대접하려고 그래. 그렇지요. 별 볼 일 없는 걸 대접을 왜 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네가 잘 사는 사람 대접하면 그 사람은 너한테 대접을 갚는다. 그럼 너는 상이 없다. 너는 못 사는 사람을 대접해서 그가 대접할 수 없을 때 그게 하늘의 상이 있다. 그게 성경의 정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언 일이건 해놓고 사라지라는 거죠. 그게 성경의 정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해놓고 자꾸 내세우려고 그래. 그러니까 전혀 성경적 정신이 아니요. 성경. 그러니까 요셉은 나선 사람이고 유다는 감추어진 사람이야. 훌륭하지 않아.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게 뭐냐. 내가 뭐 훌륭한 목사가 되고 세계적인 목사가 되고 아니 지나 우주적인 목사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초월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나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나를 전도한 사람이 없는 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절대 초월 못하는 사람이 셋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첫째 부모를 초월 못합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해 훌륭을 해도 부모 없는 너는 없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초월 못해요. 두 번째 스승을 초월 못합니다. 네가 아무리 훌륭해져도 스승 없는 너는 없는 거니까. 세 번째 교인은 절대 목사님을 초월 못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훌륭해도 목사 없는 너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꼭 그 세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부모에게 인정받고 스승에게 인정받고 목사님 이 사람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겉으로 엄마 나 이쁘지 이러면 어떻게 거기다 미웁다고 그러겠어요. 그래 이뻐 그러지만 속으로 아이고 주위 어둑으로 저런 것이 나가 이거 말고 엄마 나 미웁지 그래도 아니야 너는 천사야 이래야 돼. 그래서 내가 자랑이 있다면 내 속에서 너 같은 자식이 나왔다는 게 자랑이다 이래야지. 어디 가서 내가 애미라고 얘기도 하지 마라. 이거요. 안 됩니다. 그건 안 돼요. 두 번째 스승에게 인정받아요. 스승에게. 나는 참 자네가 내 제자라는 게 자랑스럽네. 이래야지. 어디 가서 나한테 배웠다고 얘기하지 말게. 이거 안 됩니다. 세 번째 목사님한테. 참 집사님, 성도님 내가 보람이 있다면 우리 교인이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래야지. 어디 가서 중문교회, 성안교회 다닌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안 돼. 꼭 인정. 마음에 나오는 소리로. 우리 침례교단에 아주 귀한 분이 계시는데 김장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어른이 그때 다 부루했잖아요. 환경들이. 그래가지고 청년이었을 때 미군 부대에 하우스보이를 했어요. 거기서 구두 닦고 심부름하고. 아주 지혜로운 좋은 청년이 있으니까 미군 한 병사가 세상에 장가도 안 가고 그 청년을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김장한 목사님은 세계적인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그 미군 병사는 지금도 결혼을 안 하고 총각으로 살아요. 할아버지 총각으로. 그러니까 자기 평생을 투자해서 누구를 하나 키운 거예요. 김장환 목사를. 자, 사람이 볼 때는 김장환 역을 해요. 그 미군 병사 역을 해요. 다 사람은 김장환 목사님 역을 하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더 쳐준다고요? 바로 그 원리입니다. 그 미군 병사 역을. 나는 정말 자세 얘기했죠. 난 여러분의 자세가 저렇게 유다처럼 나서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감추어진 그 어디선가 누군가를 이렇게 빛내줄 수 있는 사람 이걸 하나님은 그냥 동그라미를 막 쳐준다 이거예요. 세상은 이런 걸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냥 자것들 먹을 때는 다 그냥 놓고 간다고. 그 놓고 간 그 자리를 일하는 것 거기다가 하나님은 동그라미를 쳐준 거예요. 그래서 제 간증 속에 저는요 제가 학생 때 수천 애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 목사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 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근데 저는 왜 목사가 됐을까? 이유 중에 하나가 다 은혜 받고 막 학생의 임원으로 대회 나가고 막 할 때 저는 한 가지 잘한 게 있어요. 뭘 잘한 줄 아세요? 청소를 잘했어요. 청소를 제가 얼만큼 잘한 줄 아세요? 그 큰 교회당 의자를 전부 뒤로 밀었다 앞으로 당겼다가 다 청소를 할 때 얼마나 깔끔하게 했냐. 걸레로 막 닦다 보면 의자 밑에 걸레가 끼지요. 이렇게 하나씩 빠져가지고 오리. 그것도 빼내면서 화장실 청소하면서 꼭 기도했어. 하나님 내가 아버지 전을 이렇게 깨끗하게 할 듯 하나님은 내 속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같이 고태우든지 내 안과 밥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은혜 받는 법 가르쳐 드릴까요? 오늘 예배 듣고 빨리 교회를 가셔서 화장실을 다 열어보십시오. 나는 교회 화장실 가서 청소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게 어떻게 그 조준을 잘 못해가지고 어떻게 그걸 못 맞추고 꼭 언덕에다 싸놓는 사람이. 그 항문 검사 해봐야 돼. 이게 등허리에 난 모양이야. 어떻게 그걸 못 맞추냐고.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걸쳐 싸놓으면요. 물을 탁 내리면 반틈은 나가고 반틈은 거기 있다고. 그럼 자기 똥이잖아. 자기가 치워야 하잖아. 그냥 갚버려. 그럼 이게 며칠 지나면 딱딱하게 굳어버려. 꼭 있어요. 화장실 변기마다. 그럼 이렇게 하세요. 문을 딱 닫아놓고 그 놈을 물을 쫙 찌끌고 손톱으로 문질르세요. 뽀독뽀독뽀독뽀독뽀독 이렇게 문지르세요. 그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똥이 들어온 게 아닙니다. 내 속에 죄가 더 더러운 줄 믿사오. 내가 아버지 전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하던 주님, 내 속에 죄 구석구석 깨끗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찬송해 보시고 눈물이 쭉 흐릅니다. 제가 가만히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봤어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막 크게 화려한 사람? 물론 그런 사람도 쓰지요. 무언가 하나님 보실 때에 은밀한 곳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 그 사람 쓰시네. 네가 큰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을 맡기리라. 그런 구절 없어 성경에. 네가 작은 일에 화장실 청소 얼마나 작은 일이에요. 그런 작은 일에 충성한 자. 우리는 다 요셉 역할을 하려고 그러지 누가 유다 역 하려고 합니까?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람, 그 사람 살리는 게 전도요, 전도. 그래서 이 방송 듣고 빨리 전도지 만들어서 들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욕을 얻어먹더라도 전도하십시오. 그래서 그 누구를 전도할 줄 알아? 여러분이 전도한 그 사람이 얼마나 큰 힘을. 근데 참, 이 요셉이 받을 상급이 누구에게 가겠어요? 유다에게 가는 거죠. 그래서 유다가 그런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총을 받았구나. 두 번째, 이 유다가 자른 게 또 있어요. 뭐냐? 이 유다는요. 모든 주의 일이 앞장섭니다, 이 유다가. 특별히 앞장서도 그냥 앞장이 아니라 전쟁만 났다 하면 앞장서요. 전쟁할 때 맨 앞에 서면 어떻게 돼요? 제일 많이 죽잖아, 제일 많이. 그러니까 뭐를 제일 많이 한다는 거예요? 희생을.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의 속성은 뭐라? 희생이라. 마귀의 속성은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희생을 제일 많이 하는 거야. 희생을. 그래서 제일 많이 위험을 겪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은 다 성경대로예요. 네가 나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유다지파가 맨 앞장서서 싸우는데 전쟁 끝나고 나면 유다 인구가 팍팍 줄여야 되는데 유다 인구는 막 늘어나. 그게 참 신기해요. 그래서 왜 여자들이 남자보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가. 나 그거 연구하다가 그쵸 사실은 여자가 약하잖아요. 그죠? 여자가 얼마나 약해요. 한 주먹 감도 안 되지. 그런데도 여자가 남자보다 10년을 더 살아. 응? 여자가 희한해요, 그죠? 여자는요, 40 넘으면 그냥 빨딱빨딱 못 일어나. 아이고, 살고 살아도 80 산다니까? 남자는 아프다고 안 해. 그랬더니 한번 아프더니 그 길로 갔대, 그냥.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자의 희생심 때문에. 무슨 희생심?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피를 한 달 동안 모았다가, 아기가 생기면 쓰고, 안 생기면 버리죠. 그렇게 그 희생하는 거거든, 몸에서. 그러니까 여자 피는 항상 깨끗해요. 여자 피는. 왜? 한 생명을 탄생시키려고 피를 모았다가 쏟아내고 모았다 쏟아내니까 항상 새 피가 생겨. 근데 남자는요, 피 한 방울만 나면 죽는 줄 알고 막 그 피를 그대로 다 갖고 있으니까 피가 탁해. 제 말이 꼭 맞는 건 아닌데 또 꼭 틀린 것도 아니에요. 일리가 있어요. 희생하는 곳에. 자, 생각해보세요. 우물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아낀다고 하나도 안 퍼쓰고 하나는 막 퍼서 동네가 다 나눠먹었어. 어떤 물이 좋을까요? 알기는 되게 잘 알아. 그러면서 왜 희생하지 않느냐 말이야. 왜 앞장서지 않... 여러분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말 꺼낸 사람이 결국 해야 돼. 가만히 해보세요. 우리 사자일에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집사님이 알아서 주선을 해봐. 몇 번 해보다가 느낀 게 뭐야. 아이고 말하면 그 사람이 해야 돼.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다 뭐 쏙쏙 들어가 버려. 그러지 말고 하세요. 앞장서서.
앞장서서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손해나게 하지 않으시고 더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유다가 받은 축복이란 말이에요. 앞장서세요. 교회에서. 할렐루야. 아멘이 약해. 아멘도 앞장서서 하세요. 할렐루야. 앞장서. 누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해본 인생이 어디냐 말이요. 누가 믿음으로 살아서 희생한 인생이 어디냐 말이요. 앞장서서 희생하세요. 유다는 앞장섰어요. 항상 전쟁할 때마다. 그래서 인구가 팍팍 줄을 줄 알았냐. 안 그래요. 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에 보세요. 유다 지파가 막 죽은데 임금이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다 왕 됐다면 어디 지파에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막 왕이 계속 나와요. 세상에 이건 한 지파가 한 국가가 돼버렸잖아요. 나머지 11개가 모여, 12개가 오고, 이쪽에 10개가 왔는데, 이쪽은 10지파가 모여서 한 나라 이스라엘이고, 이쪽은 두 지파가 모여 국가. 근데 하나는 또 뭐 갖다리고, 진짜는 유다가. 그러니까, 앞장서서 희생한 유다 지파가 유다 국가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유대라는 국가가. 희생할 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술을 위해서 막 앞장서서 희생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요. 성경대로 죽고자면, 그렇잖아.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삭을 바치라고 낼름 받아먹고 입싹 씻어버리고 말더냔 말이오. 그 믿음 보시고 받지도 않고 여호와 이레 양을 준비해놓고 그놈으로 대치시키고 하늘의 별같은 많은 자손을 두고 끝난 줄 알았더니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찬사를 듣게 하고, 물론 그걸 계산해서 하는 건 문제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희생하는 자에 그런 축복을 주신다. 믿습니까? 그 유다지파, 유다지파 훌륭한.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건데 49장으로 넘어가. 창세기 49장. 이제 마지막 요거. 참 중요한 거, 요 49장. 8절.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아버지의 축복. 8절 보면,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될지라? 찬송이 될지라. 10절.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시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다를 믿지라. 이 홀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계보를, 그리스도가 탄생될 걸 예언하는 건데, 이 아버지가 누구죠? 지금 이게? 야곱이잖아. 그런데 그때의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고, 그 다음에 요즘으로 말하자면 뭐예요? 제사장이고 그냥 스승이고, 이걸 다 누가 역할을 했어요? 아버지가 다 한 거야 그때는. 왜냐하면 그때는 무슨 뭐 목사님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제대로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그냥 다 한 거잖아요. 바로 그런 축복을 받을 때, 이 아버지의 축복, 말을 바꾸자면 제사장의 축복, 스승님의 축복. 아까 내가 얘기했죠. 꼭 나를 축복해 줘야 될 사람 셋이 있다고. 첫째가 아버지한테 복을 받아야 하고, 두 번째가 선생님한테 복을 받아야 하고, 세 번째가 목사님. 결정적으로 이 유다는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이게 참 중요해. 제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 아들이라도 내가 인정 못하려면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리 남의 새끼라도 인정하려면 해요. 그렇죠. 겉의 얘기 말고 속의 얘기. 너는 내 새끼는 아니지만 정말 너는 잘 되었다. 이거 내 새끼지만 너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속에서 나오는 말, 그 속에서 나오는 축복. 유다는 정말 아버지 속에서 우러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요. 자식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자식이라도 마음껏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자식이 되어지는 게 중요해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의 피로 사서 구원했지만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참 욥을 자랑한 거 보세요. 하나님이 사탄한테, 너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래. 그럼 여러분은 자랑해요. 어디 가서 내가 피 흘려 샀다고 얘기도 하지 마라. 그럴까?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보셔봐봐. 제발 부탁이니까 착각을 하시지 말고. 그래, 내가 피 흘린 보람이 있다면 너를 구원한 거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사람이 구원받으면 똑같은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이 살고요. 에? 다윗의 숙으로 솔로몬이 살고요.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요. 얼마나 위대한지 그 한 사람의 기도가 민족을 살려내더라고요. 나는 그런 인생을 지렛대 인생이라고 말해요. 나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바라요. 바로 이 유다가 지렛대 인생이란 말이에요. 지렛대. 자기 한 사람이 버팀목이 돼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지렛대 인생. 그런데 아주 한 사람 때문에 다 망하는 사람 있어. 그게 누구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아가니 같은 사람,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다 가족이 망하잖아. 그러나 여러분은 지렛대 인생, 나 하나가 희생해서 민족을 들어올릴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바로 그리스도 한 분이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듯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다고. 여러분 썩읍시다. 죽읍시다. 그래, 나 하나 죽으면
모두가 살지만 나나 살면 모두가 죽는다. 시작. 무엇이 그 얘기가 되어 어떻게 해? 나나 죽으면 모두가 살지만 나나 안 죽으면 모두가 죽는다. 시작. 그래. 그러면 가정에서 누가 죽어야 돼요? 그럼 내가 죽어야지. 이 프로그램은 하나님을 섬기는 투명한 기업 크리스탈 선구사 협찬입니다.